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상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한 해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감사는 단순히 어떤 특별한 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5장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18절에 이 감사는 특별한 절기에 할 뿐만 아니라 또 범사에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날에 잠시 잠깐 그렇게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그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며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삶이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범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일 속에서 모든 그런 그 행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평탄할 때도 이 범사지만 우리의 역경도 범사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탄할 때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평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경의 때에 우리는 그 역경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역경은 그냥 나에게 나쁜 것, 무익한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마저도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탄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격이 갈고 다듬어지고 또 성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사람이 언제 정말 진국과 같은 사람이 되느냐?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정말로 사람다운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결국 하나님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고통의 한복판을 통과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뭐 수년 전에 아주 그 고통의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늘 저에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바로 그 욥기서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느냐? 그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단련을 하잖아요. 그렇죠? 불에 넣어서 단련을 하는데 그 단련 과정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100%의 그런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이라는 그런 연단의 단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역경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귀한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범사라는 것은 특별할 때뿐만 아니라 평범할 때에도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기를 원하죠. 근데 특별할 때 우리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무 평범함이 그 일상화돼서 계속 반복되니까 거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료함이 느껴진 거예요. 아, 지루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푸념 섞이듯이 얘기했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평범합니까?
왜 이렇게 일상이 계속 반복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애가 병이 나서 막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별의별 특별한 일들이 막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그 무료한 일상생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제가 압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일어난 특별함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평범함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평범함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감사일기를 쓰시다 보면 한 주만 써도 그걸 느껴요.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내용 감사일기를 쓰게 돼요. 그게 일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평범함의 은혜예요. 여러분 계속 우후죽순처럼 폭탄 터지듯이 갑작스럽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 특별한 일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넣어놓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범사라는 것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성공을 넣어놓으시고 실패도 넣어놓으셨어요. 근데 실패할 때 우린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비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겸손해질까요? 성공할 때일까요? 실패할 때일까요? 네, 실패했을 때 사람이 겸손하더라고요. 근데 그 겸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붙들도록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번갈아 넣어놓으셔서 그래서 성공할 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패할 때 자기 연약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비해서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실패했을 때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의 그런 고백이 그런 제사가 주께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범사는 뭐냐면 기쁠 때 그리고 슬플 때 이 모든 것을 다 토탈해서 범사라고 얘기해요. 기쁠 때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슬플 때에도 그걸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슬플 때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경험하면 슬픔을 당하는 자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이 공감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슬픔을 당하지 않고 산 사람은요 남의 슬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슬픔을 당해봤기 때문에 슬픔을 당하는 자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슬픔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겪는 그 모든 아픔과 그 슬픔과 그 고통을 다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겪어야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옛말에 과부사정, 뭐 호레비 사정은 누가 합니까? 네, 그것을 겪어본, 그렇죠? 과부나 호레비가 그 상대방의 사정을 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자기가 겪어봐야만 상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기쁨도 허락하시지만 슬픔의 인생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런 범사라는 것은 앞으로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범사는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감사하겠다. 그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미루는 그런 습관과 같이 그렇게 감사를 뒤로 미루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범사는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언제 합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계속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사람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또 회개할 때도 지금이고 감사할 때도 지금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지금 당장 하는 사람은 지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총회에 부총회장님으로 계신 그 총회장님이, 부총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할 거면 지금 하고, 잘못 따랐습니다. 앞으로 할 거면 지금 하고, 누군가 할 거면 내가 하고, 이왕 할 거면 잘하자. 근데 첫 번째 멘트가 뭐였어요? 앞으로 할 거면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참 복 있는 사상이고 복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그 마음이 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할 거면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겠다 계속 미루는 그런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는 범사라는 것은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뭐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대죠. 얘가 조금만 더 크면 뭐 그때 뭐 뭘 하겠다. 조금만 더 크면 여러분 그게 됩니까? 계속 아이들이 뭐 낳으면 뭐 하겠다. 애가 또 좀 취약하면 뭐 하겠다. 뭐 결혼하면 뭐 하겠다. 근데 계속 뭔가가 계속 걸려요. 계속 걸려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앞으로 조금 뭐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감사하심으로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에 성취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범사에 감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독립된 그런 영역이기도 하지만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 기쁨은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행복한 자일까요? 감사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척박하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한복판에서 감사하는 자가 바로 행복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자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자이다. 그렇죠. 감사의 기쁨이 있고 감사의 행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때 그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입니다. 독립되지만 이 감사와 또 연결이 됩니다.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감사가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17절의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중에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열납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납되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열납되지 못한 기도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금식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식기도라고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열납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는 하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열납되는데 여러분 감사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열납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감사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납의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센 속에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가장 으뜸의 기도가 있다면 저는 감사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 기도에 여러분 감사의 힘쓰므로 하나님이 정말 열납하시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자 18절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이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자, 그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위대한 업적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을 함께 읽읍니다. 19절. 자막에 있으니까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19절. 19절 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것은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건 너 해라. 이렇게 해라. 그때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소멸이 뭘까요?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싫어요, 싫어. 하기 싫어요. 그리고 자꾸 무시해요. 안 들은 것처럼 이렇게. 네. 그게 소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소멸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 그 감동을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광고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심한 어떤 부담감으로.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쉽게 무시해버려요. 그게 소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 힘쓰는 사람은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네, 잘 따라요. 근데 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그 인생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20절을 또 볼까요? 20절. 범사에 감사하면 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지 않게 된다고. 멸시도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소멸이라는 말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가장 보답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섬김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데 어떻게 예언을 멸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늘 말씀에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깨달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시하게 돼요. 잘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깨달아도 행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베이직, 기초인 거예요. 기초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21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감사하면 또 어떤 결과가 있을까?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범사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다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의 좋은 면을 봅니까? 나쁜 면을 봅니까? 좋은 면만 보여요. 놀라운 축복이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요, 밤낮 나쁜 면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그래서 밤낮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그래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다 장과 단이 있는 거예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 거예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어떤 면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좋은 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붕회를 참여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붕회를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숲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막 숲을 보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짐승이 쌓아놓은 똥만 본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짐승이 쌓아놓은 똥만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숲만 보는데, 아름다운 숲만 보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숲에는 아름다운 숲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이 쌓아놓은 배설물들도 있겠죠. 그런데 밤낮 배설물 보고 인상 찡그리고 불평, 불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숲을 보고 정말 감성에 젖어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똑같습니다. 모든 범사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요. 범사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 범사에 좋은 면을 바라보는 그런 이 눈이 바뀌는, 시각이 바뀌는, 견해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쁜 면과 좋은 면이 있잖아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 좋은 면이 보여요. 그리고 안 좋은 면들은 가려주려고, 덮어주려고. 그런데 감사가 없고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이 시각이 범사에 의하여 나쁜 것을 봐요. 그러니까 사람도 볼 때 나쁜 면만 보르고 그거 가지고 계속 뭐라고. 네. 그 왜 그러느냐? 감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져요.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감사하면 악과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악과 결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한 자에게 악이 발 붙일 곳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에 힘쓰면 자꾸 악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약해지면 악과 친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악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도 부여받지 않습니까?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과 버금가는 그런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들이닥칩니까? 사탄의 유혹이 들이닥치고 악이 들어오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악에 대해서 방어 능력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에 있으면 악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악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악이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방어막이 완전히 해제되어져서 우리 인생 속에 악이 그냥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감사를,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특별한 절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늘 감사의 힘쓰심으로, 범사의 감사심으로 악과 결별하고 악과 멀어지는, 우리 도리어 선과 착하고 선과 가까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이 계시다면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 늘 도전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역경 중에도,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리고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그런 인생을,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감사절 절기 때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그 범사에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역경주의도,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평범한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성공적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뿐만 아니라 실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주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하는 일에 주력하여 기뻐하는 인생,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인생,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으며,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면을 취하,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뜨거워진 주시사 주님의 은혜가 보이게 하시고 또한 생각되게 하시며 그 은혜에 깊고 깊은 감사의 고백을 또한 제사를 주께 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하나 그거 높으신 사랑 어때고 어때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전해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어때고 어때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남자들이 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